저도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 소리 광화문 집회 때 저보고 연설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설 뭐 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여러 모임에서 많이 자주 뵙고 존경하는 분인데 아마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미래통합당 있지 않습니까? 미래통합당 체질을 이분이 완전히 바꿀 겁니다. 여러분 반드시 미래통합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